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헤브리 파워, 탤런트, 미션 가진 자로 트롤리 파워, 탤런트, 미션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절대 여정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사 후대 치유 237 선교 영혼을 언약을 붙들고
그 황무한 땅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 세계에 제자 세우게 하옵시고 오력을 다하여 주시사 곤비치 아니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빛, 생명의 빛, 비추는 전 세계를 살리는 목사님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우리 목사님으로 통하여 훈련 성공, 헌금 성공,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훈련이 회복되어지고 훈련을 통하여 참된 저희들 삶 속에 예배자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통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후대를 세우는 또 후대가 후대를 세우는 이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뜻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시대가 멸망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다락방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훈련 회복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 일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대로를 구축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고 디딤돌 되어지고 거친 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님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 안팎으로 황무한 땅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목회가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직자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후대 경제, 빛의 경제 주셔서 정말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충성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간신히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삶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잘하는 영적 군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삭이 받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옵시고 정말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구 경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의 축복을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지는 전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태영아부터 하나님 237 어린이집 하나렘 어린이집 하나님 아버지 하나 서미스쿨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망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막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빛 생명의 빛 비추는 망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을 당하며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그 때를 은혜 받는 때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때요.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어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보좌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허감의 세력이 떠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시작하는 선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선교입니다. 선교의 올바른 시작은 기도로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선교를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아시죠?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다섯 번 기도를 하죠. 근데 아침 기도를 조금 특이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코를 세 번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왜 세척을 하냐? 저녁에 잘 때 사단이 코에 머문대요. 그걸 세척을 안 하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잘못된 영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기도를 하면 자기들은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응답을 받는 거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로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기도를 복음 안에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나오는 기도가 고백되어지면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도는 시간, 공간 초월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초월합니다. 이념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1나라랑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한국 여권이 최고 좋은 여권으로 알고 있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군대를 갈까? 제가요? 왜냐면 저는 한국 여권이 없습니다. 한국 시민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이 190일 나라랑 외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 지역에 어떤 장로님 말인데요. 120개 나라가 있대요. 안산만요. 참 많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랑 함께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고할 부분이죠. 선교를 위한 방향을 우리가 많은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의 축복이 끊어지지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선교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재앙은 임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 재앙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화랑 복음화가 동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은 아니면 우리조차도 먼저 세계화가 돼야 된다. 나중에 복음화하자. 아니면 거꾸로 봅니다. 복음화하자. 나중에 세계화하자.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동시에 가야지 실제적인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이 선교를 위한, 전도를 위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작품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복음화 가운데서 세계화가 되면 반드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 그러면 아마 렘넌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가 뭘까? 과연 내가 무슨 기도를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7절 말씀만 볼 건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냥 따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1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1절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계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라는 게 우리가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뜻.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빨리 바뀔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바뀔까요? 그러면 먼저 바뀔 사람이 누굴까요? 렘넌트가 빨리 바뀌면 더 빨리 다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교회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중직자, 교육자, 그리고 가정,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너무 남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조금 바꾸면, 조금 내를 귀를 좀 열면, 아까 말씀처럼 선한 일이 온전하게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의 배경이에요? 목회자의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중직자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다음 후대들에게 전도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어가는 키가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누리고 그리고 망대가 세워진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은 우리는 선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본질인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질 때 찬양을 해보시고, 찬양이 안 되실 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두 가지가 안 될 때 한번 교육자한테 포럼을 하든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세요. 그리고 선교지를 보세요. 같아요. 다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라고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막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능력은 위로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이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축복 가운데서도 선교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냥 힘들 때만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축복 가운데서도 계속 선교를 하도록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다니다 보면 세상의 지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렘넌트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대학이. 너 하나님 필요해? 너 교회 가야 돼? 왜? 너 네 자신을 믿는 게 더 편해.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현장 자체가 렘넌트의 믿음을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는 항상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구원의 역사는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근데 책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냥 전쟁이 크게 보이죠. 그죠? 아니면 문제가 크게 보이죠. 어떤 렘넌트가 물어봤어요. 뭐 히틀러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맞잖아요. 왜 허락하셨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했죠?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러시아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크게 한때 복음운동에서 쓰임받았습니다. 미국도 청교도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청교도는 원주민들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다 청교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지식은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밋스쿨이라는 게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밋스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콘텐츠로 교육하는 게 자체가. 왜냐면 렘넌트들이 그거를 그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꼭 소수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복음이.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 지금 교회도 없고요. 구원도 우리도 모르겠고요. 렘넌트의 소중함도 모르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낙심해서 이젠 이 믿음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후대들을 위한 선교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그 선교 시스템이 뭘까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물보다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젊지만 계속 내가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선교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메시지가 정리가 필요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거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 규모, 삶 이런 걸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이 세 가지는 잡힙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못 봐요. 뭐냐면 메시지는 잘 듣는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그렇죠? 마음이죠. 메시지는 너무 잘 듣는데 집에 가면 말 안 들어. 근데 말씀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렘넌트는 다 성격 있고 다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다. 많겠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기본이 되면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상상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선교 응답과 축복을 누릴 건데 말씀이 없으면, 이 기본이 없으면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선교지 있으면서 실제로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피부로 느꼈다는 말은 무슨 어떤 고통을 받았냐, 뭐 핍박을 받았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선교지에서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온 하나교회 성도들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기도한다면 그게 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 선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기도가 함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혼란에 빠져 있다면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너무 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부분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강단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 속에 선교를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라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직도. 워낙 이제 미디어에서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러시아 국경이랑 40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매일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미사일 떨어지면 어떨까요? 마음이요. 불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물론 뭐 식량도 뭐 배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천 명이 모인대요. 2천 명이요. 하루에. 많이 모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 그 안에서는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진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요. 전쟁이라는 거는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실을 마르는 거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 속에서도 복음을 드리니까 다락방 운동을 하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복음 가지고 희망을 가진다니까요. 희망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너무 편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필요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너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못 가지만 거기에 있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 어떤 상황을 내 인생에 비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랑 안 맞다.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도 우리 다민족부 안에서도 서나마 예배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어로 우르두라는 언어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날 이젠 새로운 분들이 세 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세 분이 오셨는데 이 세 분은 파키스탄에 있는 푼잡이라고 지역에서 왔어요. 지금 푼잡이라는 그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교회를 32개를 다 태웠대요. 그 푼잡 지역에만. 그래서 너무 심해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 종교 전쟁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은 기독교예요. 한국에 난민 비자로 들어왔어요. 난민 비자로. 왜냐면 저는 처음 봤어요. 파키스탄 사람이 난민 비자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핍박이 심하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서 한국이 언제 난민 위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지금 난민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았는데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한테 갔다고 했죠?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교의 주제가 뭐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나의 응답이에요. 누구의 응답이 아니라 다민족부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응답받는 거는 전체입니다. 한 사람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의 응답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한 것지만 남아공에도 난민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농공 지역에도 농공 지역이란 알죠? 농공에만 해도 필리핀 교회가 다섯 개가 있대요. 필리핀 교회 다섯 개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전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다. 우리 다민족부 237 선교위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뭐 나와 있죠?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선교사, 다민족 중직자. 한국에도 현지인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요? 동공에만 필리핀 교회 다섯 개라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나라가 이 한국 땅이 선교의 땅이라는 거 지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제가 몰랐던 중남미권 나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지만 다민족들 제가 거의 대부분 거의 다민족들 만나고 있는데 제가 다민족들 안에 다섯 명 안에서 만나면 세 명은 어머님 하나님을 접하게 돼요. 세 명은. 다섯 명에서는 세 명은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아요. 어머니 하나님 알죠? 네?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신천지든지 구원파가 접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종교단체 이단사이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길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다민족들은 자기의 영적 흐름을 가꿉니다. 자기의 영적 흐름을 가꿉니다. 우상이든지 자기의 이념이든지 이 가꿉니다. 그 영적 흐름이 이 한국 땅에 올 때 그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다민족들한테 아니면 다민족뿐만 아니잖아요, 솔직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접하는 게 어머님 하나님, 신천지, 뭐 있던 어떤 뭐 이단 안상호 이런 걸 만나니까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우리를 거부해요. 왜요? 교회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다락방 운동 회복하게 하옵소서.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락방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참.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다락방은 생명 운동입니다. 네, 전도 운동입니다. 그냥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그 핵심 때 우리 그 TCK가 이제 그 작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란에서 온 TCK인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 귀여운데 그
가사 안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이렇게 가사 내용이 있었어요. 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이 있구나, 이런 고백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한 렘넌트가 고백할 때 전 세계 렘넌트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렘넌트가 고백할 때 누르지 마세요. 박수 쳐주세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한 렘넌트 고백할 때 많은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현장 포럼 할 때도 기도하세요. 함께. 뭐 내가 더 응답받는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장의 일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후대를 생각하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고요. 그리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그리고 못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많을까요? 잠시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축복을 안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우리를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조그만한 자그만한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의 축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나가도 우리 후대들은 이 성결 축복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신다니까, 말씀으로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단이 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로 성결을 기도로 시작하고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하나교회 성도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성교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집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를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